어제 치러진 뉴욕시의원 예비선거에서 23선거구의 린다리, 26선거구의 줄리원 시의원이 나란히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제 김의원 뉴욕 총영사가 동포 언론사들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특히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대형 산불의 여파로 어제 시카고의 공기 오염도가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도 다시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2주째 살인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은 캘리포니아주의 사막지대 데스밸리보다도 기온이 높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소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 가운데 2천억 달러 상당이 부정 수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뉴욕시의원 예비선거가 치러졌습니다. 23선거구의 린다리, 26선거구의 줄리원 시의원이 나란히 승리를 거뒀습니다. 초미의 관심이 집중됐던 19선거구 크리스토퍼 베 후보는 매우 근소한 차이로 토니 아벨라 후보에게 뒤처졌는데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올 전망입니다. 어제 치러진 뉴욕시의원 예비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린다리 후보와 줄리원 후보가 나란히 승리를 거둬 재선 가도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퀸즈 오클랜드 가든 프레시메도우 지역의 23선거구 린다리 후보는 62.57%의 득표율로 29.25% 득표에 그친 스티브 베아르, 7.4%의 루바이아 라만 후보를 제치고 민주당 후보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한인 후보의 대결로 관심을 끌었던 26선거구는 현역의 줄리원 후보가 61.08%의 표를 얻어 37.73%의 득표율을 보인 헤일리 김 후보를 누르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반면에 관록의 정치인 토니 아벨라의 도전장을 던진 크리스토퍼 베 후보의 19선거구는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1차 개표 결과 1위는 38.97%를 득표한 토니 아벨라 후보, 배 후보는 소폭 뒤진 36.81%의 득표율로 2위를 차지했고, 폴 그라지아노 후보가 23.66%의 득표율로 3위가 됐습니다. 지난해부터 뉴욕시가 도입한 순위 투표제는 1차 개표에서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가장 적은 득표율을 얻은 후보 한 명이 탈락됩니다. 그리고 탈락한 후보를 1순위로 적은 유권자들의 표는 2순위로 선택한 후보자에게 가게 됩니다. 19선거구는 1, 2 후보의 표차가 적어 배 후보의 막판 뒤집기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순위 투표를 반영한 두 번째 개표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어제 김의환 뉴욕 총영사가 맨하튼 32가 코리아타운에서 동포 언론사들과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 총영사는 특히 영사관의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제 맨해튼 32가 코리아타운에서 동포 언론 기자들과 만난 김의환 뉴욕 총영사. 김 총영사는 민원실 확대에 총영사직을 건다는 각오로 총영사관의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12월 부임한 김의환 총영사는 뉴저지와 퀸즈 지역의 순회 영사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민원 업무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김 총영사는 오는 12월 정식 개관 예정인 뉴욕 코리아 센터가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면 현재 뉴욕 한국문화원이 사용 중인 총영사관 6층 공간을 빈다며 이곳에 추가 민원 창구를 설치하는 것도 구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원실만이라도 정말 쾌적한 시설은 아니더라도 동포들이 오셨을 때 의자에 좀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만이라도 마련하는 게 제 소박한 꿈입니다. 저는 총영사로서 어떤 그런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총영사관, 특히 우리 민원 업무, 영사 업무가 좀 더 동포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민원실 확충을 위해서는 실무관 추가 채용 등 예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 총영사는 지난 20여 년 동안 배민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관들의 급여가 동결돼 왔다며 현장 상황을 외면한 외교부를 질타했습니다. 우리 미래 젊은 친구들이 가장 절박한 그 취업 전문 비자, H비자 이 부분을 우리 워싱턴에 있는 그 주민대사관과 함께 제가 총영사로서 그동안 그 쌓아온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하여튼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김 총영사는 또 미국 내 한인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제한된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로 꿈을 펼치지 못하는 한인들이 많은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15,000개의 전용 비자를 추가해 능력 있는 한인들이 미주류 사회에 진출하고 외교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영사는 오는 10월에는 동포 사회 화합을 위한 이벤트로
한국 유명 TV 프로그램 불후의 명곡을 뉴욕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캐나다 전역에서는 여전히 총 493건의 화재가 진행 중인 가운데 258건은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이런 대형 산불의 여파로 어제 시카고의 공기 오염도가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연기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뉴욕과 뉴저지도 다시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연방환경청이 운영하는 대기질 정보 제공 사이트 에어나우에 따르면 27일 오후 1시 기준 시카고의 대기질 지수는 적색 경보를 넘어 보라색 경보 수준인 250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건강에 매우 해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시카고 일대는 짙은 안개 같은 연기로 뒤덮여 도심 스카이라인이 사라졌고 하늘도 오렌지빛이 감도는 희뿌연색으로 변했습니다. 기상청은 캐나다 산불 연기가 바람을 타고 오대호와 중서부 지역으로 다시 남하했기 때문이라며 캐나다 매니토바주와 온타리오주의 산불 연기가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미네소타, 위스콘신, 미시간, 일리노이, 인디애나, 오하이오, 아이오와, 네브라스카까지 뒤덮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는 대기오염 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USA Today는 대기질 분석업체 IQ 에어 자료를 인용해 이날 하루 종일 시카고의 대기질이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최악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카고 외에 디트로이트와 미니애폴리스도 탑10 목록에 올라와 있습니다. 시카고 보건당국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캐나다 산불 연기로 인해 시카고 지역 대기질이 건강에 매우 해로운 상태가 됐다며 바깥 공기에 장시간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특히 강도 높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상당국은 현재 오대오 지역과 중서부에 머물러 있는 산불 연기가 차츰 동쪽으로 이동해 뉴 잉글랜드 남부와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2주째 살인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꼽히는 캘리포니아주의 사막지대 데스밸리보다도 기온이 높았습니다. 텍사스주 샌엔젤로 지방 기상청은 지난 26일 트위터를 통해 샌엔젤로 기온은 지난주 20일에서 21일 두 차례에 걸쳐 세운 역대 최고 기온인 화씨 114도, 섭씨 46도를 다시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샌엔젤로 기상청은 전날 지금 우리는 데스밸리보다 더 더운데 텍사스주 콘초밸리가 올해 6월에 새로운 데스밸리라도 해도 될까요? 라며 더위와 습도가 죽음처럼 느껴진다고 트위터에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트윗 글이 게시된 25일 날 데스밸리는 37도였고 샌엔젤로는 43도를 기록해 미국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꼽혔습니다. 데스밸리는 1913년 섭씨 56.6도를 기록하면서 지구상의 최고 기온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됐고 2020년 8월에는 두 번째로 높은 54.4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텍사스주 오스틴에서는 지난 2주간 폭염 관련 응급 상황에 대응한 출동이 1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샌엔젤로 기상청은 어제도 온통 빨간색으로 폭염 경보가 뒤덮인 텍사스주 날씨 지도를 올리며 가능한 한 집 안에서 에어컨을 켜고 있고 밖에 나가야 한다면 충분한 물을 마셔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은 텍사스의 이런 폭염이 오는 주말과 독립기념일 연휴인 7월 4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텍사스에서는 다음 주 후반부 살인적인 더위가 다소 누그러지는 대신 캘리포니아 남부와 애리조나 등 서남부 지역에는 폭염이 확산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정부는 중소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1조 2천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는데요. 이 가운데 17%에 해당되는 2천억 달러 상당이 부정수급됐다는 당국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어제 연방중소기업청 감사관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소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지급한 보조금 가운데 2천억 달러 상당이 부정 수급됐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정부가 지급한 총 보조금 1조 2천억 달러 가운데 17%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BA의 경제피해재난대출 EIDL에서 1,360억 달러,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에서 640억 달러가 부정수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PP는 중소기업들의 고용 유지를 돕기 위해 2020년 마련된 제도입니다. 또 경제피해재난대출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SBA 감사관실은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정책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한 조처였지만 그 과정에서 허위 또는 과장 청구가 적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기소된 사례는 1,000건이 넘는데 이 중 529건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803건의 체포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SBA 감사관실은 또 조사를 통해 부정 수급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300억 달러 상당을 회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022년 미 전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보행자 수는 7,500명을 넘었습니다. 41년 만에 1981년의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지난 10년간 무려 77%가량이 증가했습니다. 미국 주지사 고속도로 안전협회가 이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보행자가 차에 치여 숨진 사례는 7,508명으로 41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1%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보행자 사망자는 2010년에서 2021년 사이에 가장 충격적인 77%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AP통신은 다른 모든 종류의 교통사고 사망자와 비교해도 25%나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보행자 사망률이 높아진 것에는 차량의 크기가 더 커지고 중량도 더 무거워진 것이 큰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SUV 차량에 치여 숨진 보행자 수는 2012년 이후 120%나 증가해 일반 승용차에 치여 숨진 사람의 증가율 26%보다도 훨씬 급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49개 주와 워싱턴 DC가 제공한 보행자 사망 통계도 담겼는데 주별로는 캘리포니아 주에 2022년 보행자 사망자가 1,100명에 달해 가장 많았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4.4명의 보행자가 숨진 셈입니다. 조나선 애킨스 주지사 고속도로 안전협회 사무총장은 매일 전국에서 20명이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 셈이라며 이런 죽음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이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도시 구조물의 설계 개선, 차량 속도의 절감, 운전자들의 대표적인 악습관들을 척결해야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금의 참혹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딴 사법 리스크에도 굳건한 지지율을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밖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처음으로 앞섰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는 이달 23일부터 25일까지 5천 명 이상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제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4%의 지지율을 획득해 41%의 지지율을 기록한 바이든 대통령을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1% 밖에서 앞섰습니다. 모닝컨설트는 지난해 12월부터 공화당 대선 경선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작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차범위를 벗어나 바이든 대통령에게 앞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반면 리를 트럼프로 불리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가상 대결에서 40%의 지지율로 42%의 지지를 얻은 바이든 대통령의 열세를 보였습니다. 공화당 지지자 3,6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57%의 지지율로 다른 후보들을 압도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19%의 지지율로 2위를,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7%,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는 6%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조사기관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한때 60%를 넘겼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50% 후반대를 유지했고 30% 중반까지 올랐던 디센티스 주지사의 지지율은 20% 안팎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미국이 이르면 올해 4분기에 경기 침체에 진입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올해를 넘겨도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 침체를 맞을 거란 예상인데 약 1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CNBC 방송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HSBC 자산운용은 올해 중간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이 올해 4분기 경기 침체에 진입하고 유럽은 내년에 미국을 따라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HSBC 자산운용의 조지프 리틀 글로벌 수석 전략가는 보고서에서 일부 경제 부문에서 회복력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리스크의 균형추가 경기 침체의 위험을 가리키고 있다면서 유럽은 미국에 후행하지만 궤적은 대체로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업의 실적 측면으로 보면 이미 완만한 경기 침체에 들어가 있고 기업의 디폴트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희망이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비교적 빠르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날 2025년까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소비자들이 이미 2% 인플레이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모이니엔 CEO는 경기 침체가 애초 예상했던 올해 하반기가 아니라 내년 상반기에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연준은 이번 달에 금리를 동결했지만 연내에 두 차례 추가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날 보고서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오는 11월까지 현재 5.0%에서 5.75%로 인상하면 그 대가로 오래 지속되는 완만한 경기 침체를 막게 될 것이라면서 올해 4분기부터 1년간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스트코는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회원카드 소지자만 매장에 출입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비회원을 동반하거나 카드를 빌려주는 사례가 적지 않죠. 코스트코가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어제 코스트코가 자사 매장에 회원만 출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트코 측은 회원제 규정과 관련해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현재 규정을 강화해서 비회원의 매장 출입을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코스트코의 연간 회원으로 등록된 수는 6,900만 가구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코스트코 회원카드 소지자는 같은 집 주소에 거주하는 다른 한 명을 동반해 매장에 출입할 수 있는데 일부 회원은 비회원을 동반하거나 빌려주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스트코 측 관계자는 회원제 수입은 회사 운영과 관련해 적자를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회원카드를 나눠 쓰게 되면 그만큼 수익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고객들에게 더 나은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게 된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트코는 앞으로 매장 출입 시에 회원카드에 찍힌 사진과 출입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입니다. 일부 비회원은 친지의 카드를 빌려 셀프 결제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코스트코 측은 이곳에도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직원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최근 들어 회원제를 운용하는 다른 기업들에도 다른 회원과 계좌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이미 다른 주소에 거주하는 사람과 비밀번호를 나눠 쓰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 대학원 위원회가 26일 발표한 대학원 유학생 등록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가을 학기 미국 대학원 입학을 위해 지원서를 제출한 한국 국적 유학생 수는 전년보다 5% 감소했습니다. 한국 국적 지원자 수는 2016년부터 2019년 가을 학기까지는 매년 전년 대비 감소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했고 2020년과 2021년 가을 학기에는 전년보다 각각 3%씩 증가한 바 있습니다. 지원자가 줄면서 입학생 역시 감소했습니다. 2022년 가을 학기 미 대학원 석 박사 과정에 입학한 한국 국적 학생은 전년보다 2% 줄었습니다. 뉴욕시 환경보호국이 목재와 석탄 오븐을 사용하는 레스토랑의 탄소 배출량을 최대 75%까지 줄이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매년 약 540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사상 최고에 도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2016년 5월 이전에 설치된 오븐을 사용하는 레스토랑 업주는 전문가를 고용해 배출 제어 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출 제어 장치는 매장 규모에 따라 2만에서 3만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업주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여름방학 기간 동안 제공하는 2023년 무료 여름급식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대상은 뉴욕시에 거주하는 18세 이하 모든 청소년들로 아침과 점심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급식소는 뉴욕시 5개 부로 300여 개 지정 공립학교와 커뮤니티 수영장, 공원, 푸드트럭 등입니다. 프로그램 일정은 대부분 방학 기간인 6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급식을 위한 등록은 필요 없고 기타 서류나 신분증도 전혀 요구되지 않습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는 오는 7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뉴저지 레오니아 구 오버팩 공원에서 제2회 상록회 걷기 축제 행사를 개최합니다. 걷기 축제는 한인 시니어들의 건강과 장수를 위해 공원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걷기 행사이며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행사 참가자들에게는 무료 점심 식사가 제공되고 종합병원 의료진이 제공하는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인 시니어 단체들의 각종 음악과 댄스 공연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대체로 화창한 가운데 오후 한때는 적지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흐리겠고 때때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B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